얼마 전에 홍대 무신사 테라스에 갔는데 아직 6월밖에 안 됐는데도 너무너무 날씨가 더워서 탈진해버린 저는 커피 한잔 마시며 무신사 테라스에 놓인 빈백에 누워 여자친구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여름 군번이인데 20대 초반에는 아무리 더워도 멀쩡했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만 더워도 어지럽고 피곤해지네. 날이 가면 갈수록 더워지는 걸까? 아니면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걸까? 요즘 더워도 너무 더워서 조금만 돌아다녀도 일사병, 열사병이 걸릴 것 같아요. 미국의 기자인 윌리엄 랑거비션은 말했죠. 극심한 열기로 말할 것 같으면 당신의 피부를 벗어 던지고 살 수 없듯이 그런 열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그런데 이 뜨거운 열기가 유발하는 재앙은 세계대전이 장난 수준으로 느껴질 정도로 상상을 초월한 악독한 미래를 보여줄 겁니다. 우리는 겨울에는 영하의 온도에, 여름에는 30도에 근접하는 온도를 보여주는 한반도에 살고 있어 하루에도 10도씩 변화하는 온도에 적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온도가 2도만 올라가도 빙상이 붕괴되며 4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물부족을 겪고 폭염이 지금보다 5배는 더 지속돼 93배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됩니다. 온도가 3도 올라가면 남유럽은 앞으로 영구적인 가뭄에 시달리며 매년 산불로 불타는 지역이 미국에서는 무려 6배나 늘어난다는 걸 아십니까? 2018년 세계적인 저널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에서 드루신들은 온도 상승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1억 5천만 명 늘어난다는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결과는 홀로코스트 희생자의 25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위로 간다면 80년 뒤 온도는 4.5도 상승합니다. 즉 지금 이대로 가면 식량 위기가 매년 전 세계에 닥치며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9% 증가합니다. 힌켈 연구원이 2014년 PNAS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2100년쯤에는 전 세계 피해 규모가 1년에 한화로 1경 295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지구온난화. 수십, 수백 번은 들은 이 지겹고 식상한 단어를 우리는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장 안 느껴지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막 처형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왜냐고? 이 재앙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현재로선 악마와의 거래니까요. 공기 중에는 아주 작은 입자들이 떠돌아다니고 있고 이 녀석들이 고맙게도 꽤 많은 햇빛을 반사시켜 온도 상승을 막아주고 있었죠. 과학자들은 미세 입자들을 공기 중에 뿌림으로써 탄소를 흡수시키고 온도를 내릴 수는 없을지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생각해봐요. 미세 입자를 공기 중에 뿌린다. 고의로 공기를 오염시켜야지만 현재 기술로서 지구를 차갑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럴듯한 물질은 바로 이산화황입니다. 이산화황을 사용하게 되면 대기는 지옥이 찾아오는데 붉게 물들고 산성비가 내리면 모든 작물을 죽여버릴 겁니다. 여러분, 열기에 죽겠습니까? 대기오염으로 죽겠습니까? 혹자는 말하죠.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줄 것이다. 잡스가 연 새로운 시대, 그리고 일론이 열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마치 기술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 기술이 문제를 해결해주리라 생각하죠. 그런데 기후변화에 대처하는데 요구되는 기술 역시는 인류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기술을 아우릅니다. 2018년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30년인데 현재 기술 발전 속도로 간다면 에너지 혁명은 400년 뒤에나 완수가 됩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역사적인 천재가 나타나 혁신적인 기술을 발표하지 않는 한,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 현재 모든 탄소 배출을 줄여버리지 않는 한,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모두 다가올 가장 현실적인 미래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뉴욕 매거진의 부편집장이자 테드에서도 강연을 한 바 있는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월레스 웰즈의 저서 거주 물릉 지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단언컨대 이 책은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책들보다 앞으로 다가올 기후재난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높은 신뢰도의 근거들을 제시합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보시면요. 이것들이 다 참고 문헌입니다. 수백 편의 논문, 수백 편의 기사 및 칼럼, 그리고 책을 적어뒀습니다. 이 책의 첫 파트 참고 문헌의 개수만 무려 121개입니다. 이 작가는 이 책을 쓰는데 엄청난 조사를 한 겁니다. 보통 공학 박사들의 학위 논문 참고 문헌 개수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100에서 200개 정도 됩니다. 데이비드 월레스 웰즈는 한 파트를 쓰는 데만 박사 학위 논문 참고 문헌만큼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추천합니다. 확실한 근거를 내세우는 책이 어떤 책인지 한번 보고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저널 네이처에서는 이 책을 추천하며 말합니다. 왜 우리가 파멸을 선택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탁월하고 강력하게 제시한다고요. 우리는 지금 이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무관심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기후 문제의 답을 회피하며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탄소 배출량을 늘리면서요. 탄소 이데올로기를 저술한 윌리엄 볼먼은 말합니다. 우리는 늘 지적으로 나태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을수록 대답할 필요도 없었으니까. 우리는 모두 돈을 위해 살았고 결국 돈을 위해 죽었다.